네, 유닛 5고요. Part of a tree가 제목이거든요. Part는 어떤 부분이잖아. S가 붙어서 부분들이라고 하시면 되고, 뭐뭐의죠. 그래서 나무의. 나무의 부분들이 제목이에요. 나무의 부분이라는 거는 뭐 잎, 아니면 뭐 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거고, 단어 먼저 듣고 쓸게요. Unit 5. Parts of a tree. Parts of a tree. New words. Branch. Branch. Support. Support. Carry. Carry. 따라할게요. Bark. Bark. Root. Root. Ground. Ground. 됐고요. Branch는 많이 들어보긴 했을 거예요. 나뭇가지를 말하고. 우리 식당에 지점들 있죠, 뭐. 교촌치킨이면 이 지점, 이 지점 할 때, 그럴 때도 브랜치라고 불러요. 그 다음, 서포트는 떠 받치다. 또는 뭐, 뭔가를 지지하다, 지탱하다. 이런 말이 있어, 서포트. 그 다음, 캐리는 실어 나르다. 또는 뭐, 운반하다, 전달하다. 이런 말이 있고요. bark는 명사로는 나무 껍질이라고 하죠. bark를 나무 껍질을 말하고, 아니면 동사로는 개가 짖다 많이 들어봤죠. barking, bark. 이런 말도 있다. 그다음 root는 알것 같아요. 뿌리고요. ground는 땅을 말하죠. 다 썼으면 본문 넘길게요. Parts of a tree. part of a tree. A tree has many different parts. Each part helps the tree survive. 나무는 가지고 있다. 주어 동사 바로 나왔죠? 많은 다른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다시, 나무는 많은 다양한 하셔도 돼요. 다양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 Each part. Each는 각각의 라는 뜻이거든. 각각의 부분은 주어고요. 도와준다가 동사죠. 그럼 어떻게 도와줘? The tree가 survive 하도록. 즉, 각각의 부분은 나무가 살아남도록 도와준다. 또는 생존하도록 도와준다. 이거죠. survive가 생존하다잖아. 이게 본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존하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끝내셔야 돼요. Crown. A tree's leaves and branches are its crown. 자, 크라운 하면 우리 보통 왕관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왕관이란 뜻도 있고, 나무에서는 수관이라고 해요. 물을 운반해주는 수관 같은 건데, 나무하고 apostrophe s 있죠? 나무의 잎들과, 그 다음에 나무 가지들은. 주어가 좀 길죠? 이렇게 쭉 연결해서 주어고요. 이게 동사예요. 비동사. 그래서, 나무의 잎들과 나무 가지들이 its crown. apostrophe가 없잖아. 그럼 얘 소유격이야. 그것의 수관이다 하시면 돼.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잎이나 나무 가지가 수관이라는 거죠. The crown collects energy from the sun. 우리가 collect가 가장 많이 외운 게 모으다라는 게 있고 흡수하다도 가능해요. 여기서 흡수하다 좀 자연스럽고요. 그 수관은 흡수한다라고 하죠. 이게 동사고요. 에너지를 흡수한다. from 앞에 끊을게요. 전치사. 뭐뭐로부터.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한다 하면 되고, 그게 수관이고요. trunk. Trunk. The trunk supports the crown. It also carries water and food to the branches. 이 부분을 트렁크라고 하는데, 나무 줄기. 우리 코끼리 코도 트렁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중심이 되는 나무의 몸통처럼 생각하면 돼요. 나무 몸통. 나무 줄기는 support 한다라고 했죠. 아까 지지한다, 지탱한다. 또는 떠받친다.
뭐를 수관을 떠받친다라는 거죠. 아까 수관이 전체일 거 아니야. 이쪽 안에 이파리랑 나무 가지들을 떠받친다 또는 지탱한다 하시면 되고, 이 트렁크 하나기 때문에 그것으로 받았죠. 그것은, 이건 동사 아니죠. 그것은 또한 carries. 이시기 때문에 3인칭 단수. 원래는 carry잖아요. 요거를 es 붙일 때는 y를 i로 고치고 es로 간 거죠. 운반한다. 물과 음식을 또는 식물한테 음식이라 하기 그러면 양분이라 하셔도 돼요. 음식도 괜찮아요. 그것은 또한 물과 양분을 운반한다라는 거죠. 끊어주시고 어디로 운반해? 어디 어디로? 나뭇가지로 운반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branches and ribs. Branches and leaves. Branches send water to the leaves. 여기 보면 아까 나뭇가지와 잎들, 얘네 역할을 얘기해. 나뭇가지와 잎들, 나뭇가지는 send한다, 즉 보내다라는 동사고요. 물을 어디로 보내요? to 다음에 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어디 어디로? 잎들로. 나뭇가지는 잎들로 물을 보낸다라는 거죠. They also spread the leaves out. 그들은 also 또한 spread 펼친다라는 거죠. 펼친다 또는 뭐 퍼지게 하다. 잎들을 out까지 합쳐서 spread out이 뭔가를 펼치다야. 잎들을 펼친다. 즉 나뭇가지가 그 역할을 하죠. 잎이 질 때도 있고 잎이 이렇게 활짝 필 때도 있잖아. 그래서 그것들은 또한 잎들을 펼친다. That way, all the leaves get sunlight. That way는 통으로 암기해주시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런 말이 있어. 그렇게 해서, 또는 그런 식으로, 모든 잎들이, all the leaves, 모든 잎들이 get, 얻다 또는 받다 이거죠. sunlight, 햇빛을, 여기선 받다가 좀 어울리겠네요. 잎이 펴야 그 햇빛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모든 잎들이 햇빛을 받는다 하시면 되죠. 그다음 bark. Bark. The bark covers the trunk. It protects the inside of the tree. bark는 우리 나무 껍질을 말했잖아요. 껍질. 여기 껍질은 cover한다. cover는 덮는다잖아. 덮는다. 뭐를 덮어? trunk. 나무 줄기를. 나무 몸통을 트렁크라 했죠. 나무 줄기를 덮는다. 그것은 프로텍트 한대. 프로텍트는 보호한다라는 동사예요. 보호한다. 그것은 어디를 보호할까? Inside of the tree. 나무의 안쪽을, 나무의 내부를 보호한다라고 했어. 껍질의 역할이고요. 그다음 you know what? 여기 보시면 tree rings 보이죠? ring은 반지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동그란 거. 그래서 tree rings는 뭐냐면 나무 태. 우리 나무를 잘라보면 요걸로 나이를 알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무 태는 말해준다. How old the tree is. 즉, 나무가 몇 살인지를 말해준다. 라고 하나 나와 있고요. 마지막, 뿌리. Roots. The roots grow into the ground. They help the tree stand tall. 먼저 할게요. 뿌리라고 했고, 이건 복수형으로 나왔어요. 뿌리는 grow into, 자란다. 어디로? into the ground. 이거는 땅 속으로라고 하시면 돼. into니까 어디 어디 안으로. 땅 안으로 하셔도 되고요. 땅 속으로 자란다. 그들은 도와준다 이거죠. 뭘 도와주냐면, 나무가 stand tall 하도록 도와준대. stand tall은 높게 스탠드가 서 있다잖아요. 그래서 서 있도록. 뿌리가 강해야 이렇게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나무가. 그래서 그들은 나무가 높게 서 있도록 돕는다. 돕는다로 끝내야죠, 동사니까. They collect water and food from the soil.
아까 collect를 흡수하다로 하자 그랬죠? 그죠? 그것들은 흡수한다. 물과 양분을 끊어주시고, 뭘로부터? soil은 흙이야. 흙으로부터 또는 토양으로부터. 흙으로부터 물과 양분을 흡수한다라는 거죠. 뿌리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아까 여기 문제가 하나 있던데 왼쪽에 What covers the trunk? 여기 보시면 트렁크를 뭐가 덮나요? 즉 트렁크를 덮고 있는 네, 그네 글자네요. 여기는 bark였죠. 껍질. 이런 것도 있으면 한 번씩 써보세요. 네, 여기까지요.